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이거 지금 하는데요. 다른 방송에서 절대 안 하는 질문입니다.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시면 이 사람 왜 이러냐 이런 질문 지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시는 선생님의 심리는 어떠신지, 괜찮으신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좋지 않아요. 뭐 분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어떠세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네, 지금 한 1년 동안 지금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또 막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발언도 다 안 봐도 그만인 발언을 다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게다가 뭐 듣는 얘기 자체가 충격이라서 볼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죠. 분석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우리 선생님을 좀 진짜 해방시켜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저께 본 네.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그 얘기 나와. 악의 심연을 들여다보다 보면 악이 된다. 그 심연의 영향을 받아서 악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선생님 위험해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니체가 한 말이거든 그게. 정확하게 내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의 심연을 너무 들여다보면 그 심연이 널 본대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악당을 쫓다 보면 너도 악당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니체다운 말이에요. 이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악의 심연을 들여다보다가 악이 된다는 것은 그 심연 때문이 아니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라는 거죠. 자기한테 문제가 없으면 그냥 화나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서 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악하고 싸운 놈들이 악이 된다면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 악마가 되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니체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나오나요? 성악설인가요? 니체는 성악설이죠. 그리고 이제 비관적이죠. 허무주의, 염세주의. 신은 죽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제가 아는 니체가. 선생님의 차이는 그 악이 사람이 악하게 되는,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악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주변에 되게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가 악해진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게 네. 이제 사람이 주변에 되게 악한 사람이 많은 데에서 자기가 착한 거는 너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밖에만 나가면 살인자가 드글드글 하대. 그러면은 너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제일 강한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바깥 사람들이 나보다 다 착해요. 그러면 자기가 나빠도 밖에 나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설명하자면. 네네. 근데 선생님은 그 악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네. 욕을 하지. 짜증나죠. 짜증나고 욕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불안해하고 속이 약하면 내가 더 이제 나쁜 거 나빠진다는 그런 이론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있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지. 자기가 문제가 없다면 악을 들여다본다 해서 악해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싫어하게 되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악이 되는 건 자기 문제다. 그렇죠. 자기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 우선 밖에 있던 나쁜 놈이 나쁜 놈이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계속 들여다보다 우리도 윤석열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욕을 안 하던 사람인데 윤석열이 나온 이후로 욕을 하게 됐다. 자기 너무 나쁘게 있었지. 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아무한테나 하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그 공격성이 윤석열한테만 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주변에 짜증나 뭐 예를 들면 이제 2번 찍은 사람들 막 멱살 잡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2번 찍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국민들에 대한 실망이나 이런 마음은 정말 공감이 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러실 수는 있는데 가끔 이제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 찍은 사람 다 죽어야 된다느니 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자기를 돌아보셔야 된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은 다 그 정상적인 구조 안에서 사회 분위기가 정상적이 되면 다 정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살게 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우리주의를 갖고 있는 네.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또 치유하면서도 싸워야겠네요.